김정은 위원장이 다렌을 방문한 지 일주일 만에 최측근들이 중국 경제 시찰에 나섰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하면 중국은 단계적으로 경제 지원에 나설 예정인데 북한과 중국이 관계 정상화를 넘어 밀착하는 모습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은 이우진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측근인 박태성 중앙위 부위원장이 북한 고위급 인사들과 함께 방중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국 경제발전 현장을 시찰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국의 개혁 개방 성공 사례 가운데 북한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다른 회동을 계기로 북중 간 경제 협력 논의는 강화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중간 단계의 경제 지원을 중국에 요청했고 시진핑 주석은 비핵화에 합의하면 단계적 지원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은 오는 18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난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다음 달 12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제재 완화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직후여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논의까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